오징어 튀기면 안 되죠. 오징어는 생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 생물로 해야 되는구나. 오징어 많은데. 어 오징어 있잖아. 어 오징어 있잖아. 아니 아니 쟤는 물고기지. 물고기지. 물고기. 광수가 그게 대가리가 물고기였나? 시작해요. 상체가 물고기 아니야? 물고기였고 하체가. 형 그래서 대가리라는 표현은 좀. 아니 생선은 대가리야. 생선 대가리. 맞는데. 생선 대가리. 아니, 그건 아니야. 생선 대가리. 대가리로는 어떻게 그런 거? 뭐라고 상체, 그래? 상체가 생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선이 상체가 어딨어? 오징어는 아니었잖아 생선. 이건 왜 이래? 아 자꾸 뭐가 헷갈려. 뭐가 헷갈려? 오징어 등장 자체를 안 하는 거야. 오징어 인간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생선이었잖아. 응. 그럼 보영이는 너를 계속 그 물고기를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는 건가? 탈 쓰고 다. 아 그게 탈이었어? 예. 네. 진짜 아니야? 어, 너무 숨만 숨이 안 쉬어져. 그래서 산소 이거 호수. 그래. 아, 진짜? 우와 너무. 왜냐면 빛이 들어가면 이게 안 되니까. 얘는 어려운 연기 진짜 많이. 그러네. 그렇지. 옛날에 막 우리끼리 술 먹고 이러면 뭐 광수 고민이 있었잖아. 예를 들면 뭐. 정체성. 광수가 정체성이 흔들려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외부의 사람들은 구분을 하려고 하잖아. 너 예능인이야? 어? 아니면 배우야? 배우야.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지. 그렇죠. 근데 사실 결국에는 광수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지. 만능 엔터테인먼트. 그럼 제일 좋지. 제일 좋은 거야. 근데 내가 뭐라고 그걸 뭐 평가하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고민하고 뭐 고민하는 흔적들이 보이면서 얘만한 캐릭터로 구축을 했잖아. 그러나? 빠바바바바바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아이고리. 아, 접어야 돼. 이거는 뭐야? 접어야 돼.